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무상교육 단계의 첫 번째 조치로 내년엔 2, 3학년, 내후년부터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정 문제는 교육청이 중앙정부와 분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2019 남북관계 발전 시행 계획에 대해 북한이 현실성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남조선 보수 세력의 압력에 겁을 먹고 기가 눌린 남측 당국의 줏대없는 처사 때문에 북남 관계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며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시행계획엔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겠다는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 원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11인승 이상 승합차엔 13만 원의 범칙금을, 10인승 이하 승용차엔 12만 원의 범칙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방송인 하일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9일 새벽 유치장에 입감된 하일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는 말만 남긴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 씨는 최근 자신의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씨는 지난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국 최초의 여성 이발사 이덕훈 씨가 운영하는 61년 전통의 새 이용원을 비롯해 보존 가치가 큰 소규모 점포 50곳을 추억 담긴 가게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새 이용원과 함께 선정된 가게는 신촌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 전문점과 46년 전통의 사진점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선정 가게에 최대 200만 원의 홍보비와 1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살리고 세대 간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